오늘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크고 기쁜 뉴스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그 탄생부터 그의 전 생애를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전 생애는 한마디로 최고의 낮아지심과 최고로 높아지심, 이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주 최고로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시고 낮아지셨는데,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고 또 높이시고 가장 최고로 높여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5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서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낮아지는 마음,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마음, 다시 말하면 겸손한 마음인 것입니다. 6절 말씀해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똑같은 본성과 성품을 가지신 분이라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삼위일체 중 제두 번째 위격으로서 그의 본성과 능력과 영광이 성부 하나님과 똑같으신 분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고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의 모든 특권을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자기의 지위와 특권, 영광 등 모든 것을 떠나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자기가 좀 더 다른 사람보다도 높은 지위, 또 높은 권세, 영광을 얻으려고 서로 싸우고 죽이는 그런 험악한 세상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마음은 섬기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자기의 모든 특권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섬기는 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주님의 일생은 온전히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는 약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죄인들을 사랑하며 섬기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을 나누시면서 대야에 친히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로서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마음은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 곧 자기를 희생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8절 말씀해 보면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사실 죽으시러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러 오셨습니다. 자기를 희생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면서 그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인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주님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며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 중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가 예수님께 나와서 구하기를 주님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 주옵소서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다른 제자들이 화를 내고 서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주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러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은 더 높은 자리를 위해서 서로 싸움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제자들을 불러 모시고 말씀하시기를 세상의 통치자들은 백성의 권력으로 백성을 권력으로 지배하고 제도를 부리지만은 너희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의 몸을 희생하셔서 대속물로 드리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의 모든 영광을 포기하시고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섬김을 사시다가 마지막에는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셔서 속죄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하실 때에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를 최고로 높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이하에 보면은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나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위임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현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심판하는 권세도 우리 주님께 넘겨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앞으로 영광 중에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산자나 죽은 자나 신자나 불신자들이나 다 주님 앞에서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물론 불신자들은 사탄을 마귀를 따르던 불신자들은 마귀와 함께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성도들은 죄 때문에 심판은 받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의 보혈로 대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지만은 그가 봉사하고 주님의 뜻대로 섬긴 그것을 따라서 상급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히 주님과 이웃을 섬기며 자신을 희생하는 생활을 한 성도들은 하늘의 큰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 주시는 사람들이 칭찬하고 상 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떤 판결을 받고 어떤 상급을 영원토록 누리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전에 제가 신성종 목사님이라고 아주 한국의 유명한 그 신학자요 목회자인데 그분이 이 꿈에 예, 하도 그냥 하나님께서 그 하늘을 좀 천국과 지옥을 좀 확실하게 보여달라고 기도를 하니까 꿈에 정말 보여주시는데 천국을 보여주시는데 제일 그 찬란한 그 주님 곁에 바로 그 곁에 가서 제일 첫 번째로 이 영광을 받는 분들이 순교자들이야. 주님을 위해서 순교한 사람들, 자기의 생명을 바친 사람들, 그 다음에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은 사람, 고난받으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 많이 한 사람들, 그 다음에 몸과 마음을 바쳐서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순서로 다 이렇게 있는 것을 보았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살지만은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 주님께서는 각자 행한 대로 마지막에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지만은 믿는 사람들은 상급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옛날 어떤 곳에 성자 한 분이 있었는데 그 생활이 너무나 깨끗하고 아름답고 고독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그 천사들까지 감동을 받아서 땅에 내려와서 사실인가 하고 이렇게 보니까 정말 그의 생활이 너무나 훌륭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그에게 더 큰 은혜를 주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니 참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대가 기도만 하면은 무슨 병이든지 다 낫고 죽은 사람도 살리는 권세를 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자가 잠깐 생각을 하고서 하는 말이 감사합니다만은 저는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사람의 병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지 어찌 제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천사들은 또 다시 말하기를 그러면 그대가 말만 하면은 어떤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는 권세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성자는 또 거절하면서
저는 그런 은혜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은 성령님께서 친히 하셔야지 제가 어찌 그 일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거절을 사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그럼 그대는 무슨 은혜를 원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 성자는 한 가지 은혜를 원합니다. 제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어떤 죄도 짓지 않고 선을 행하되 그 선을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고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원합니다. 선을 행하되 자기가 알지 못하게 선을 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의논한 결과 그 성자가 성자의 그림, 그림자가 뒤로 비칠 때에 어떤 환자든지 죄인이든지 그 안에 그림자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고침을 받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은혜를 주셨다 하는 그런 이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에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그를 섬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그 박군의 마음이라는 그 그림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본 분들도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 박군의 마음은 본래는 그 안에 아주 더러운 심성들이 가득 찼어요. 뱀. 그 뱀은 얼마나 교활하고 거짓말 잘한 그 뱀. 또 개구리. 얼마나 그 말이 많고 더러운 말을 많이 합니까? 개구리도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또 뿔 달린 염소도 이렇게 있었어요. 다른 사람 막 파견 세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공작새. 아주 멋있는 그 자기 그 날개를, 화려한 날개를 피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이는 그 공작새. 그건 자기 자랑은. 이런 여러 가지 그 짐승들, 참 그 더러운 짐승들이 마음이 가득 찬 사람, 마음이에요. 그런데 정말 복음을 듣고 하늘에서 밝은 빛이 비춰 올 때에 그 모든 더러운 짐승들이 다 밖으로 나가고 예수님이 그 박군의 마음에 오셔서 참으로 주관하고 비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에 그 모든 더러운 마음들이 다 쫓겨나가고 아주 깨끗하고 거룩하고 신령한 그 마음을 가지게 된 그것을 그 거짓으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내 자신을 드릴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들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성령의 거룩한 손이 될 때에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 다 같이 품고 우리 마음 예수님을 우리 주님으로 온전히 영접하고 그에게 나 자신을 드리고 나의 주, 나의 왕으로 삼고서 이렇게 살아. 지금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주님이 사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들도 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고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옵시고 참으로 우리를 위해서 섬기시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죽기까지 주님의 그 하나님 뜻에 복종하고 자기를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 우리 마음의 옛 성품은 다 버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새로운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사는 새로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신 그 겸손한 마음, 그리고 섬기고 또 주님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살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